안녕하세요. 하늘만신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모든 가정이 편안하기를 하늘만신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2021년에 네. 운세를 알려주시고 있고 또 오늘은 덕담까지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말띠와 양띠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띠! 네. 이야기해주세요. 말띠 분들은 말처럼 아주 바쁘게 달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나 직장의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가 많이 오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활동은 많이 하지만 그냥 시도만 하다가 그칠 수 있는데요. 말띠 분들은 지금 상황에 만족을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내면을 견고하게 다진다면 가을에는 좋은 소식이 결실이 있을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만 봄과 여름에는 매사에 침착해 주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시고 소위 말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자면 말조심, 입조심 꼭 하셔야 됩니다. 좋은 달과 나쁜 달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세요. 네. 대박이 나는 달로는 2월, 7월, 10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3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양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양띠는 네. 뭔가 좀 포근하고 뭐 하는 일 잘 되지 않을까요? 양띠 분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탕 발림에 귀 기울였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우고 남을 믿지 마시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후회하면 이미 늦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이분들 역시 또 좋은 달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잖아요. 네. 네, 짚어주세요. 네, 대박이 나는 달로는 3월, 6월, 11월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하는 달로는 4월, 10월,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띠와 양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네. 말띠도 그렇고 양띠도 네.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았단 말이죠. 네. 네 이분들한테 네. 또 조언 한 말씀이나 아니면 덕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띠하고 양띠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만 조금 피해를 가신다 하면 2021년도에는 무난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다들 파이팅 합시다. 안녕!